서울시 부산으로 떠난 삼부자. 예측 불허의 꼬마 약궁이와 함께한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편 가장 큰 행복을 선사하다가도 마음을 새까맣게 태우는 아이들. 아빠와 아이들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요. 연애보다 어렵지만 그래서 더 달콤한 육아. 연애 같은 육아. 네, 오늘 뭐 100점 맞춰야 100점입니다. 가볼까? 엄마 없는 48시간. 아빠와 아이들만의 로맨스. 이들의 연애 함께 보실래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20화. 연애하듯 육아하기. 아빠 새끼, 아빠 새끼. 아빠 새끼. 뭘 해도 되는 아이. 뭘 해도 되는 아이. 왜 형이에서 뼈다귀 들고 나오는 상처?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진성이 역할을 한 장현석입니다. 봉범 역할의 김성민입니다. 저는 기태 역할의 조재준이었습니다. 주인공 여진구가 와야 되는데 친구가 미성년자라. 주인공이 없어서 많이 당황하셨죠. 햄릿에서 햄릿이 없는. 햄릿의 아버지들만. 아버지들만. 떡볶이? 아빠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봐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18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빠 결국 오늘 여진구 형 오는 건가? 아, 지금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아, 거의 다 왔다고? 아, 나 사인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보고. 4월 말 정도. 어, 오랜만에 봬요. 우리 아까 우리 애기들이 왔다. 자, 애기들이 너랑 인사를 하고 싶다고. 아, 정말요? 천성아, 오늘 호타로 간다 그러면서? 아, 맞다, 맞다. 너 가는 거야? 맞다. 나는 오늘 안 되겠어, 같아. 천성 뭐 해라, 별거 아니야. 그래, 왜? 다음에 우리는 빠지는 보내고. 자, 우리는 가자. 우리는 가자. 오늘 따로 받아도 돼. 대로 착하니까 너무. 왜 부러워 해도 돼. 와, 다들. 인사해, 형아. 큰애 준우, 큰애 준서, 형아, 뭐 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안녕,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안녕. 삼촌 알지? 안녕. 삼촌 알지? 야, 이만 삼촌? 왜 상해에서 뼈다귀 들고 나오는 삼촌? 예. 어, 되게 부수겠네요. 부수겠네요. 여자친구도 만났어? 여자친구도 만났어? 여자친구 많았지. 왜냐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 여자친구보다는 조금 진짜 다 같이 되게 재밌게 놀았었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공부도 하면서 회장이나 이런 것도 가끔 한 번씩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야. 이제 조금씩 수준이 높아질 거라서. 형아 운동도 되게 잘해. 형아 운동도 되게 잘해. 형아 다리 한번 만져봐. 끝내줘. 진짜. 한번 만져봐. 진짜가 안 좋아. 우와 딱딱하지. 딱딱하지. 딱딱해. 쌈도 되게 잘하고. 아니 영화에서.
준우는 형이 없어가지고 형 네네. 있는 애들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 가끔 형이 놀러 갈게. 그래. 좋지. 와서 어, 형으로 만나서 네.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럼 한 4kg 이상 빠질걸? 왜? 왜 아빠한테 얘기해? 형한테 하고 왜 아빠한테? 형아 쑥스러워? 왜? 그럼 우리 사진이라도 찍을까? 아 그래 그래. 네, 네, 네. 어 맞다. 그 생각을 뭐, 못했구나. 네, 하나 주면 아 저거는 동영상이야? 동영상은 아빠도 쑥스러운데? 잘 나와 준서야? 지금 여진구 형 마마의 효 집중. 야 그럼 아빠랑 형은 준 형은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야. 또 나오게 해줄게. 어 아빠 형 여진구 형 마마의 효 집중. 아빠도 외할아버지도 옆집 아저씨도 영화배우 삼촌들도 모두 연예인이지만 준우 마음속의 연예인은 튼튼한 체력과 굵은 목소리, 지적인 이미지에 오직 여진구 형아뿐이네요. 준구 형아 꼭 놀러와. 지난주 사랑의 남자친구 유토가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의 등장에 사랑이는 얌전한 소녀가 됐는데요. 무한 매력의 유토. 딸 사랑이는 물론 아빠 성훈 씨의 마음에도 분질렀죠. 언제나 알콩달콩할 것만 같았던 사랑이와 유토.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とティンカーベルが入ってきました。待って待って、全部抜いて、全部抜いて、全部。사랑에빠진줄빅빅한순간촉촉한너의마음까지난네가좋아졌어내마음을받아라놓치지마라아저씨유토스에라있네또걸어온시대예자오사장뭐사장사장걸어서를다시아이사장님한번걸어온시대그다음
여기다. 아이, 근데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Please stand up. 너 케이크 作ろうか? 아, 케이크 作ろうか? 이도 케이크 作る? 사라다 作らないでしょ? 어떡하죠? 케이크 作る? 자, 사고, 니 둘이는 여기서 케이크 만들어. 자, 이도 이래 거지. 거기, 응. 응. 아토데, 그래, 아토데. 아. 맡아주세요, ください.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 아이. 유토도, 유토, 맡아봤을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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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되잖아, 그거. 다메데쇼 고래 호라 고래 다메데 고래 다래? 안돼 이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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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다메나 나도 고래 다 고래 다메데쇼 고래 다메데쇼 고래 보시다라 고래 다메데쇼 고래 보시다라 거기 케이크 만들어 봐봐 둘이서 케이크 만들어 봐봐 응? 응? 호라 아 밑에 호라 밑에 호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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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났어 어 아직 안 끝났어 호라 마다 호라 이제 호라 호라 마다 아브나이 없다리 아브나 어찌로 어찌로 호라 어찌로요 이유도 어찌로요 아브나이 그래 야매들 어 없다리 없다리 이제 넣대 사람 넣이대 사람 비켜봐 사람 비켜 보라 아이 아이유도 넣대 아이 아이 아이유도 넣대 아이 준바 유도 타고 다음에 아이 다음에 아이 사람 그렇지 아이 사람 내려 사람 내려서 아이 다음에 유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 다 됐는데
아니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요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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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콜레날도 맞아 잠깐 맞아 남의 나이입니다 돌리고 유도 돌리고 돌리고 어이구 돌리고 이건 뭐야 그거 아 이거 알았어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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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 이거 넣어서 해도 ください. 에이, 돌리고 딸기 우와 우와 유키나룸 아, 다, 대담에 대담에 하이 네, 소, 허그대서 허그대 타베테 ください. 응, 이거 한번 타베테 ください. 아, 이치고 타베테 유토. 어. 사람도 이치고 드세요. 아, 맛있어요? 네? 아, 즐거이네, 이거 또. 오, 수고. 유끼리, 유끼리 다음에도 유끼리, 유끼리. 수학대, 사랑,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그렇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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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였는데요. 처음으로 집에 놀러 온 남자친구와의 로맨틱한 만남. 유토의 갑작스런 뽀뽀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래 아이들처럼 티격태격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남자친구 앞에선 내숭도 떨 줄 아는 사랑이. 또한 아빠에게도 의미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처음으로 두 명의 아이를 한꺼번에 보살펴야 했던 오늘. 어땠나요? 쉬워 생각도 나고 이제 아들 낳고 싶다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거 느낀가 싶어서 한번 해봤더니 아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 휴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우 씨가 대단하다고 느낀 쌍둥이 아빠는 오랜만에 농구장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우스타. 안녕 나윤아. 인사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 서준이 깼어, 지금 깼어. 서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촌. 큰애는? 큰애는 학교 다니니까 바쁘죠. 아, 벌써? 그럼. 학부형이야? 5학년이야 형, 5학년. 이제 형 뭐? 이제 뭐 걸음만 돼 이거 뭐. 아직 뭐 같지만 아닌데. 나윤아. 나윤아. 슈퍼맨 본 적 있어? 애기 본 적 있어? 한번 봐봐. 네, 애기 봐봐. 아, 서준이 거지 언니 누나 쳐다본다. 아, 서준이 거지 언니 누나 쳐다본다. 일로 와봐. 아찔 한번 알아볼까? 그냥 나는 그렇게 많이 안 가려. 아찔은? 아찔은? 높지? 아빠보다 훨씬 높지? 오. 형, 확실히 이게 딸 앉는 거하고 또 아들 앉는 거하고 틀리네. 나는 그냥 삼촌이 한번 안아보자. 우짜! 야, 얘는 거의 무겁죠? 성인이구나. 형. 아빠 닮아서 키도 크고. 야, 나윤아. 나윤아, 아빠랑, 나윤이 아빠랑 삼촌이랑 어마어마했었어. 어마어마했었어. 지금 이제 나윤이 아빠랑 서준이 아빠로 만나는 건데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었단다. 나윤아, 어마어마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옛날에 몰라도 돼. 아빠도 최고였고 어, 그럼. 이 삼촌도 최고였고 근데 아빠는 농구장에서 최고였고 이삼촌은 영등대교 다리 밑에서 최고였어. 이삼촌은 영등대교 다리 밑에서 최고였어. 그렇지 않아. 영등대교 다리 밑에 있거든. 다리 밑에서 삼촌이 낚시했었어. 되게 장어를 많이 잡아서 많이 바로 타고 그래서 최고였어. 아빠는 농구장에서 최고였고. 김학훈 저 삼촌 말 듣지 마. 알지? 그지? 야 진짜 이상하네 진짜. 나윤아 아빠 말 듣지 마. 나 봐. 나윤아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 누가 이겨? 나윤아 알잖아 너. 엄마가. 봐봐. 그럴 거야. 알잖아. 알지. 나윤아 동생 하나 갖는 거 싫어? 왜 싫어? 아는구나. 형 언제 셋째는 형이 언제? 어? 아 우리 걱정하지 말고요. 4년 후에. 어? 4년 있다가. 아 계획 있어요? 4년 후에? 어, 계획 4년 후에. 아 진짜로? 딸이면 너무 좋겠지. 딸이 우리 남자한테 경우는 저희 이제 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예.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예, 친구들도 예. 무조건 딸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 아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 그렇죠. 근데 마음을 고쳐 먹었죠.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말보단 딸 바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겠냐고. 너무 이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4년 후쯤 여보. 우리 서준이 동생 한번 가질까? 이렇게 제가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누나 했나 안 했나 보고 다 지금 막 언니 찾고 있어요. 아니 지금 방구 좀 껴가지고 그냥 봐야겠다. 봐야지 또. 응? 아니 아 형 그걸 다 벗겨 또? 아니 이게 이거 감으로 알아야지 이제. 아빠들은 멀었네. 그 냄새를 맡던 거 아니면 요것만 살짝 해가지고 형 요것만 해가지고 여기다 요거다가 요것만 안 되면 알잖아. 했잖아요. 아, 쉬 쌌다고? 아니 쉬 쌌다고. 아 쉬는 쌌지. 아니. 아 너 네가 똥 쌌다고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은 다 베끼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유. 그 뭐야 좀 일찍 일찍 나서 키웠나 보다. 아유 정말 진짜. 아유 진짜. 형 기저귀만 딱 만져봐도 이게 무통무통한지 그냥 빳빳한지 알아야 이제 겉을 만져도. 아유 진짜. 맞아. 바닥이 맞아. 매트 같은 게 없지 여기. 아 무슨 야. 매트? 형. 저거 형, 야 선수들 매를 매트가 뭐가 필요해? 매트 하나만 빌려와봐. 아니 걔 그러고 안 있는다니까. 야, 그러고 안 있어. 아이고, 답답아. 아유, 아 이러고 안 있는다니까. 그리고 이 원피스라 안 돼. 뭐가 원피스가 안 돼, 형 이거. 너 빼. 저 이거 벗기고. 야, 벗겨줄게. 벗겨줄게. 이거 벗기고 위에 건 안 벗겨도 되잖아요. 어, 위에 건. 자, 약간 살짝만 좀 눕히면 형이 잘 잡아줘. 그 위에만 해서.
예, 옷 입는 거 싫어하고. 아, 씻었잖아, 너 씻었잖아, 그지? 이거 봐, 씻었잖아. 미안하다. 자, 미안하다, 자, 빨리 빨리. 자, 자, 발 놓고. 발 놓고. 자. 야, 잠깐만, 또. 잠깐만. 애로, 애로베어로 만들고 있어. 자. 됐어. 자.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그리고 애들이 옷을 입을 때 형 이렇게 해서 딱 한 번 입혀야 돼. 자. 자. 아, 좀 키웠나 보다. 와. 형, 난 내가 다 키웠어, 형. 아유, 그래? 나 와이프가 다 키웠지만. 어, 진짜 잘하네. 아, 그럴 땐 이거 먹어야지. 어, 효진아, 어, 그렇지 아니지. 어, 효진아, 어, 그렇지 아니지. 어쩜 됐어. 야, 강추야. 됐어. 우스타, 빨리 애 낳아라. 밀어줘. 아니, 밀어줘. 데리고 다니, 이제 궁예시켜줘. 효진아, 효진아, 뛰어봐. 아, 신나. 많이 신났어. 완전 이거 완전 딴 세상이야, 완전. 제 표정 봐. 표정 봐. 효진아. 효진아. 효진이. 내가 따라가. 효진아, 이거 봐. 효진아, 이거 봐. 효진아, 이거 봐. 이거 뭐야? 공이 뭐야? 이거 뭐야? 아니, 겁 없어. 만져, 다 만져. 만져봐, 서준아, 만져봐. 만져봐. 어우, 아이고. 씨, 너무 커? 너무 커. 자, 서준아. 어, 덩치 던지려고. 어, 너무 큰가 봐. 너무 큰가 봐, 너무 큰가. 괜찮아, 서준아, 괜찮아. 야, 저 때. 붙어? 붙어, 형, 붙어. 붙어. 3점. 3점. 아, 오랜만에 못 붙이겠구나. 왼손. 저 나윤아. 나윤아, 나윤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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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화이팅! 화이팅! 서준아 화이팅! 웃지 마라, 아빠 질 거다. 자, 자, 나나 출석은 나 한 손만. 나 아빠 한 걸렀어. 더블 드리블, 더블 드리블. 나이나 아빠 뒤쪽. 끝! 안 되겠어? 예! Yeah. 안 되겠어? 예! Yeah. 아, 안 되겠어. 아. 얘는 애를 안 봤잖아. 나윤아! 서준아, 아빠 이겼어. 아빠 이겼어. 서준아, 아빠 이겼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서준아, 하이파이브! 아빠 서준아. 졌어. 아빠, 아빠 졌어. 해주지 마. 아빠 졌어. 어, 이거 아니, 아빠 졌어. 어, 이거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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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먹을 시간이구나. 네, 아니야. 야, 그게 아, 야, 이게 형 봐봐. 입에 애가 여기 다 붙어. 아, 손을. 아니, 형. 아, 잘 됐어. 형, 형아. 야. 이동 중. 그래, 내가 할게. 내가. 자, 자, 자.
형아, 이거 입 좀 묻히지 말고 배경 좀. 아니야, 다 먹고 난 다음에 닦으면 돼. 언니가 좋대. 아, 서준 잘 먹는다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잘 먹어. 형, 이걸 다 먹어, 이거를? 한 번에? 이게, 이게 양이 형, 이게. 꽤 돼. 꽤 돼, 이거. 키가 2m까지 크겠는데, 형? 이 정도 먹으면 2m까지 클 것 같아. 2m에서 2m 5까지만 커. 그래서 삼촌 만나자. 삼촌이 NBA 국가대표 시켜줄게. 네. 네. 넋 놓고 봤습니다. 제 뇌만큼은 놔두세요. 아, 힘내, 아빠 괜찮아.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연인끼리 브런치 먹었고요. 연인끼리 거품 목욕했고요. 아우 야해. 그리고 연인끼리 운동 보러 가서 키스타임 갖고 완벽했죠. 이번엔 역시 연애 같은 육아를 꿈꾸는 하루 아빠를 만나볼까요? 이거 아빠 선물이야. 아빠 선물이야? 어. 근데 아빠가 이거 먹으면 아빠 회사에 가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빅뱅 오빠들한테 물어봐? 뭘 물어봐? 이거 먹었다고. 아, 이거 먹었다고 자랑하라고? 응. 지영이 삼촌한테 물어봐요? 누구 삼촌한테? 지영이 삼촌? 응. 지영이 삼촌한테 뭘 물어봐? 지영이 삼촌한테 뭘 물어봐? 이거 먹었다고? 지영이 삼촌한테 이거 먹었다고 얘기하라고? 응.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마. 인사하고 싶대, 괜찮아?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가서 얘기할게. 지영이 삼촌 아직도 그렇게 좋아? 지영이 오빠, 아빠가 이거 먹을 제가 맛있는 거 못 먹었다고 얘기해봐. 아빠가 물어볼게. 어? 지금 물어봐? 엄마 지금 물어봐? 지금 물어볼게. 싫어요. 싫어요. 왜? 쑥스러워? 또 부끄러워? 응. 아, 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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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영아. 혹시 그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있는 동그란 시계를 못 먹어봤지? 하루는 그거 지금 먹고 있다? 부럽지? 하루 바꿔볼 통화할래? 응! 응! 지영이 삼촌이야. 지영이 삼촌이랑 통화해봐. 왜? 왜?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그냥 통화해봐. 그냥 통화해봐. 사람이야, 얘도 사람이야, 그냥. 여보세요, 해봐. 아유, 진짜였으면 어떡하려고. 이제 배불렀다. 뭐가 배불러? 얼마 먹었다고? 얼마 먹었어. 아, 저 그럼 배, 아, 저 배 여기 부르다고? 응.
배 안 부르게 해주세요. 수리시리 마술이 얍! 수리시리 마술이 얍! 갑자기 배 안 부르지? 신기하다. 여기는 왜 그러지? 아빠로서 사실 이런 단어를 공중파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얍삽이 써도 되나? 아빠로서 육아를 하다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 근데 이 얍삽함으로 어떻게 그 순간에 넘어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마술만한 게 없더라고요. 요즘 한창 마술에 빠져있는 타블로 부녀. 그래서 오늘은 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마술 학교를 찾았는데요. 두 사람은 이곳에서 얼마나 마술 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아, 산타, 아. 머리가 안 빠져. 어떻게 하는 거야? 넣어주세요. 엉망이. 토끼잖아. 토끼야? 하루는 즐거웠어. 하루예요. 마술. 마술 했지. 마술이야 마술. 마술했어. 마술했는데. 엄마 웃어라 수리수리 마술이야 해봐. 엄마 웃어라 수리수리 마술이야. 와 진짜 된다. 진짜. 엄마 웃어라 수리수리 마술이야. 엄마 다시 웃게 해야겠다 빨리. 와 진짜 된다. 진짜 된다. 행복한 시간 수리수리 마술이야. 어 하루야 너무 행복해. 하루랑 꼬마니까 행복해. 수리수리 마술 엄마 어깨 수리수리 마술이야. 아름다운 경치와 낭만이 살아있는 도시 부산. 봄빛을 머금은 부산에 과연 어떤 슈퍼맨 가족이 찾아왔을까요? 미와 강한만 아빠 친구 중에
용산에 사는 삼촌 한 명 있거든. 그 삼촌이 언제 아빠한테 준우랑 준서 데리고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랬었는데. 진짜? 이따가 정태 삼촌네 가면 애기 조그만 애기 있으니까 잘 돌봐줘야 돼. 니네 애기 둘 다 좋아하지? 응. 완전. 정태 삼촌은 누군지 알아? 아니 몰라. 응? 아빠랑 친한 삼촌인데 너네들이랑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이, 와 잘생겼다. 잘생겼어? 이 사람이 김정태 삼촌. 과연 정태 삼촌을 만난 준준 형제의 오늘 하루는 어떨까요? 삼부자를 환하게 반겨주는 이 꼬마는 김정태 씨의 큰아들 지후군인데요. 나이 마흔에 아빠가 된 김정태 씨는 연예계 대표 아들 바보로 유명합니다. 사람인데 왜 소똥을 쐈어? 빠빠이 잘가. 이쁘게 생겼네. 오아씨. 오아씨야 이게 누구야. 그래야 돼. 괜찮아 삼순이. 괜찮아. 또 지난번에 저기서도 몇 번 이렇게 놀았잖아. 야 오랜만이야. 새해 많이 받으시죠. 고마워. 살이 왜 이렇게 빠졌대? 살 빠졌어? 네 살 많이 빠졌어. 그래? 어 뭔가? 괜찮아요? 야, 강아지 왜 귀엽게 생겼는데? 얘는 전혀 안 물어. 이게 불독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불독이라니. 야, 형한테 까져주는 거야? 야, 야꿍이 오자마자. 야, 야꿍이가 이런 애가 아닌데? 야꿍 이리 오세요. 형한테 까져줘. 삼순이, 삼순이 나와. 형한테 까져주세요. 어, 삼촌한테? 아이 잘했어 야꿍 야꿍. 준이야 삼촌한테 인사했어? 아 안녕하세요. 너 몇 학년이니? 저 이제 5학년이요. 5학년? 그럼 12살이야? 네. 그럼 얘가 형님 처음 봤을 때 얘가 한 살이었네? 두 명 따가지지 않았어 애기가? 아 애기 우유 먹고 있어 우유. 태어난 지 두 달 됐어. 진짜 애기 완전 애기. 아이고 완전 애기. 야. 말도 안 되는 준서 어디 있지? 말도 안 되는 애기. 그래서 뭐 저기 있잖아 저기 같이 놀고 있잖아. 아. 봐봐. 나 노는 거 있어 봐봐. 야 얘는 누구 닮았나? 엄마 닮았나? 아니 얼굴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어 인물 좋네. 왔다 갔다 저는 해. 뭐 배우 시켜야 되겠는데? 어이 잘생겼네. 어? 여기가 우리 동네가 작년에 신생아 탄생수 전국 1위. 전국 1위? 네. 완전 뉴타운이고. 그러니까 여기 애들 키우기가 좋잖아. 공기 좋고 여기 이게 천이 한 2km 되거든. 다 정비돼 있어. 애들 키우기가 좋아요. 아파트 바로 학교 연결돼 있고 그래가지고. 좋네. 네. 조용하네. 그래. 이런 동네에서 애를 키워야지. 그럼요. 아빠 날 보고 으르렁거려.
아빠 이게 날 보고 으르렁거려.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좋아서 으르렁. 그러는 거야. 엑소 노래 부른 거야, 으르렁. 이거 봐봐, 만져봐봐. 이렇게 한다고 가만히 있는다니까? 얘는 틀려. 중국 황실에서 키우던 개야. 패키니즈. 차이니즈잖아. 이거 봐. 오, 준석 황실 영감하네. 오, 저러는데. 오. 너는 몇 살? 일곱 살이요. 어? 누나 튕겨 나올 거 같아. 몇 번 나왔다가 집어넣었어. 일어서. 왜? 아, 내가 맛있었나 봐. 준석아, 정태산 좀 잘생겼대. 준석아, 사촌 그래. 실제로 봐도 잘생겼어? 아니. 그래. 사촌 오늘 돌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여기 둘째가 있어요? 어. 어디 있어요? 지금 방에 있어. 어떤 방에? 우유 먹고 있다. 아, 저 안쪽 방에. 아, 나 그 애기 보고 우유 싶다. 우유 먹고 있어, 애기. 어. 나 그 애기 보고 싶어. 가봐, 가봐, 가. 애기 보러 갈까? 으쌰, 놀라지 마. 너무 이뻐. 인형 같은 인형인 줄 알고 깨물 수도 있어. 진짜 완전 작다. 너네들도 다 이렇게 이랬어.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엄마랑 우유 먹이고. 지금 막 나온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지금 막 넣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출산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그렇게 출산이 쉬운 게 아니야. 그럼 잘 먹지. 그럼 애들은 봐봐. 이렇게 두드려주면, 어? 이렇게 두들겨주면 이렇게 잘 먹어. 이렇게 돌려주고. 잘 먹지?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 괜찮아. 손 씻었지? 살살. 괜찮아. 애기들은 누가 옆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 어? 그렇지, 머리. 애기가 늘 이렇게 무릎을 짚어. 약궁, 이리 오세요. 아빠 약궁. 준석아. 약궁, 이리 오세요. 아빠 약궁. 와, 왔다, 약궁이. 이거 뭔가요, 약궁? 난 사람 요리를 잘하는 짤이요. 다 했잖아, 혼자서. 진짜. 야, 눈썹이 이만하다. 우와, 또 야, 눈이 뭐 무슨 만화에 나오는 눈 같다. 그럼 물어도 돼. 얘가 지금 관심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뭐. 알파벳, 숫자, 요거 얘는 아무 관심이 없어. 야, 그럼 피 볼까요? 아, 저걸 좋아하는구나. 피크폭 하는 데다. 야, 그럼 피크폭. 야, 그럼 피크폭. 주석이 피크폭 하라. 야, 그럼 피크폭. 주석이 피크폭 하라. 갑자기 건전 느꼈어? 그렇게 좋아? 여기다 분량 안 넣으면 죽을까 했는데. 야, 목이 독특하네. 맞춰서 율동이 지 스스로 정해 안무가 있어요. 아래는 R, 피에는 피다. 안무가 있어. 뭔가 적시는 거야 지금. 뭔가 감정이 지금 드러나 있어 지금. 응? 그렇지. 저 멍한 눈빛. 그렇지. 어?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거지. 약궁 뒤로 나오세요. 뒤로 나오세요. 뒤로 나오니까 나오네. 말 잘 듣는다, 야. 뒤로 나오니까 끝까지 가네. 진짜. 뭐야, 했어? 뭐야? S? 귀에 바람 넣는 오! 뭘 그렇게 잘자라게 흔들어, 약구가.
쌌어? 사람인데 왜 소똥을 쌌어? 아니요, 똥 쌌으면 얘기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그렇게 신명나게 춤을 춘 거야? 응. 어이구. 똥하고 같이 춤춘 거야? 어서. 우리 오세요. 지도 알아, 가라야 되는데. 뭘 봐, 이리 와. 계속 춤추나. 어서. 앉으세요. 빠빠이. 잘 가. 이봐. 내일 볼 걸 뭘 썼어, 그럼. 꼭 가만히 있어. 빠빠이. 빠빠이. 다리 벌리세요. 남자애들은 이런 게 좋아. 사빠 갈고 그냥. 우리 와. 아이고. 시원하겠다. 응가 확 나왔어? 얘 희한하다 진짜 이게. 어? 왜 희한해? 에너지가 굉장히 이렇게 좀 밝고 긍정적이네구나. 이번엔 부산에서 다시 도쿄로 가볼까요? 한창 저녁 준비 중인 사랑이 아빠. 응? 됐다! 누구 왔어? 어? 계십니까? 누구야 너? 계십니까 지금? 아,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왜 토요일에 왔네? 아. 김동영 아저씨가 온다. 여기. 여기. 응, 여기 김동영 아저씨가 온다. 김동영. 완전 아저씨가 온다, 완전 아저씨. 어, 들어와. 들어와! 어허허허. 야, 너 어떻게 왔어, 갑자기? 어, 안녕하십니까? 아저씨 온다, 어제 사랑. 완전 아저씨 왔지? 감사합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 어? 오, 뽀로로 알아. 뽀로로만 계속 보고 있어. 알지. 어? 뭐지? 훈련하는데. 어. 내일. 아, 이제 딱 끝났어? 네. 어, 며칠 인사드리고 사랑이야 보려고. 일주일에. 어, 일주일만. 그것도 없네. 네. 어때 그래? 컨디션 괜찮아? 네,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 들었어요. 진짜 배고파.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안녕. 잘 됐네. 우리도 밥 먹으려고 했는데. 와, 야, 옛날에 완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역시 소문대로. 우리도 밥 먹으려고 했는데. 네. 같이 놀아. 같이 놀아야지. 같이 놀아야지. 같이 놀아야지. 같이 놀아야지. 삼촌 건데? 어? 삼촌 맞죠, 근데? 삼촌 맞죠. 삼촌. 오, 오, 오. 안 돼. 오, 안 돼, 안 돼. 김삼촌인가? 저 뭐예요? 김? 김. 김. 주세요. 안 돼. 주세요. 주세요. 바꿔요. 이거 주고. 안 줘요. 이거 주고. 안 줘요. 방금 말을 좀 가르쳐줘. 알겠어요. 여기, 여기야. 안 돼. 간다. 간다. 어, 주세요. 알겠어, 알겠어. 아이고, 모르겠어. 알겠어, 알겠어. 진짜. 꺼져, 꺼져. 운동 어디 갔다 왔어요, 이번에? 이번에 케이슈카이 오카미 선수랑 케나세바와 헤비급 딥 챔피언. 잘해? 응, 응, 잘해. 그리고 안도코지 선수. 아. 그리고 안도코지 선수. 아. 가지고 네. 하고. 아, 뽀로로 받았어. 고맙습니다. 했어? 고맙습니다. 아, 아, 그래, 그래. 뭐, 야, 좀, 야. 여기 뭐, 야. 좀, 거울 좀 닦어, 여기. 예? 여기, 여기 다. 잠깐만, 잠깐만.
닦으라고 그거 닦고 나서 좀. 아유 잠깐만요. 아니 오자마자 먹어야 아니 밥 먹어야 되잖아. 내가 좀 만들어 줄 테니까 좀 잠깐 그 시간 동안 그거를 좀 밑에 말고 거기 유리 귀여운데? 유리 유리 좀 닦고. 깨끗한데 유리? 아니야 유리 닦고. 네. 그거 하고 나서 사람만 좀 사람이랑 좀 같이 놀고 사람이랑 같이 놀고 그 동안 내가 좀 준비할게. 배치가 바뀌었네요 집이. 어? 집이 배치가 바뀌었어요. 어. 해 계속해. 어 주세요. 주세요.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그래. 아유 됐어요. 무슨 대충 잘 닦고 밥 먹어야 되잖아. 잘 닦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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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좀 무거워. 대신 아우 이때려. 아우 이때려. 어 이때려 이때려. 됐지? 한 주말에선 지도 안 나니까 그만 먹자 배고프다. 이거?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이거? 이! 아우 잘한다. 이! 이! 오오오 이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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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안 돼. 잔잔해. 몸은 괜찮으세요? 어. 어. 많이 괜찮아요. 그럼 뭐 또 무릎 또 어떻게 좀 다치셨어요? 또 뭐 오늘 했다가 또 인대 눌어놔서 아, 수술하는 그거 뭐 조절하고 움직이니까 어, 반대쪽이 어. 수술하고 형수님 얼굴 비슷해요. 어, 좀 닮았지? 네. 네, 어깨 수술까지 했는데 코에 들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먹어. 아 해봐. 거울 돌렸어. 안 돼. 아파. 아 근데 진짜 얘기 나고 싶긴 한데 딸인데 저처럼 생겼네. 그 부산에서 만났던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끝나? 부산에서 만났던 여자 뭐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어? 집에서 엄마가 날씨가 좀 많이 나가지고 엄마가 연락하지 말라고 핸드폰 검사해가 걸린 거야. 아 그래? 진짜? 네. 그래가지고 진짜? 네. 또 우리 딸 연락하지 말라. 그래서 날씨 만났냐고. 어 좀 짭짤하네요. 너 몇 살이야 지금? 34이 한국 나이로. 네. 형 그래도 왜? 클럽 가고 놀고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춤추고. 네. 근데 클럽 원래 안 가는데 형 올 때만 같이 가자. 원래 안 가는데 어. 형이 오시면 계속 클럽 안 가나 그래가지고. 맞아요. 웨이트 게임이 아니고 진짜 격투기에 필요한 힘이 야. 엄청나게 주먹도 어 묵직하고 어떻게 했나? 못 들었어요? 아 진짜? 진짜 귀엽다. 오호 내년까지 하고 그만하게. 대기야 그럼 필요 그 아니 의미 없죠. 그 의미 없죠. 아 어떻게 된 건데 뭐였는데 어떻게 누워 이거 앉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소리 안 돼 이거? 아, 멋있더라 이거. 안 가. 저 제가 줄게요. 말해도 되지? 응.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를 킨 다음에 하려네요. 이거를 하려네요. 이거를 하나씩 무섭대. 이제 내가 이거 마지막 하나 무섭군요. 알았어. 누가 가져왔어 이거? 네가 가져왔지? 알았는데. 아, 사랑이 주려고 가져온 하나 더 있어요. 어? 또? 네. 이상한 거 가져오면 이걸 준다면 안 돼. 뭐야 그거? 어? 준다면 안 돼. 뽀로로 준다면은 준다면 안 돼. 뽀로로 준다면은 삼촌 거야. 주세요 그래야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알겠어요. 뽀로로야. 잠깐만요.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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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완전 친하시네. 아오. 정신 연령이 똑같아서 그러나. 아우. 아우. 아빠 하지 마. 야. 안녕. 어떻게 하는 거지? 네. 때려. 어이구. 때려. 어이구. 때려. 때려. 얘, 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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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때려. 그래. 아, 어, 쏴서 넣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착하다. 그렇지. 착하다. 비랑 만났거든. 네. 비. 네. 비랑 만났는데, 비랑 만날 때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울고 했는데, 너라도 시간 빨리 그 친해지네. 장난감이 최고네. 그때도 아니, 그때도 네가 뭐 장난감 뭐야 미키마우스가 가져오고 했는데 장난감을 주면 안 돼요, 애기들. 아 그래? 네. 내 거라고 가져놀다가 내 건데 준다고 해야지. 아 그래? 그러고 보니 비 삼촌도 광희 삼촌도 장난감을 선물했지만 사랑의 마음을 빨려진 못했죠. 한편 김동현 삼촌은 안 돼. 안녕! 삼촌 거야. 주세요? 아, 그래, 그래. 사랑의 마음도 한순간에 녹여버린 진정한 선수네요. 삼촌 좋아해? 야! 야? 싫어, 나 싫어? 있어. 오! 에이, 뭐. 나이스. 어, 이거. 어, 있네. 어, 이거, 이거.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갈게요. 같이 어디를 화장실? 뒤지 할게요. 아이고 잘했다. 가자. 혹시 친구가 필요한 거 아니야? 됐어요? 됐어요? 뽀로로 어떻게 좋아하네. 어, 뽀로로. 여기 그렇지. 있습니다. 뽀로로 삼촌이야, 이제. 뽀로로 삼촌. 아래 지금 일어날 거 봐. 앉으라고. 여기 앉으라고, 진짜. 어, 우리 진짜 좋다.
여기 잘라주세요. 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잘라주세요. 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잘라주세요. 아. 잘라.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아, 어. 살짝 끊어봐. 끄고 강아지로 관심을 돌릴까요? 안돼. 어.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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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케이. 한 시간 되는데? 커터. 네. 못 가게. 흘렀다 너.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 그러니까. 어이구. 화장실.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왜 그래? 호르몬 때문이나? 같이 가시나? 응? 같이 가. 없어요. 설아, 그러면 야, 그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삼촌한테 가는 건지 아빠한테 오는 건지 어, 어이 한번 그 한번 그냥 어 그냥 설아 이리 와봐 이리 와 안 와 안 와 이제 아빠도 보내주세요 아빠도 보러 간다 너한테 안 그래 아빠도 너 보내주세요 너 보내주세요 아빠도 빨리 사랑자 사랑자 빨리 사랑자 빨리 일로 사랑자 빨리 일로 사랑이 일로 사랑이 역시 그러면 어. 네가 그 포로하고 그거 해가지고 아, 포로가 1등인데 지금 포로하고 키우면 되잖아 그. 키우면 게임 부장 같은데요? 야, 야. 아이 어! 사랑아! 아! 야! 야! 자! 사랑아! 아빠! 이쪽에 와! 사랑아! 핸드폰! 핸드폰! 야! 이리 와! 핸드폰! 사랑아! 핸드폰! 핸드폰! 사랑아! 사랑아! 야! 사랑아! 역시 아이고 삼촌도 안아줘 마지막 삼촌 뀨뀨뀨 해줘 뀨뀨뀨 안아주세요 일로 오세요 삼자 뀨뀨뀨 해줘 안녕하세요 삼자 뀨뀨뀨 뀨뀨뀨 뀨뀨 해주세요 뀨뀨 안녕하세요 삼자 뀨뀨뀨 뀨뀨뀨 아이고 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어 조심히 가 알겠습니다 어 그래 어 시장 이기고 와서 어 그래 꼭 이기고 뭐 다치지 말고 어 어 그래 들어가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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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이 있어요? 서준이요? 그치 여보세요 여보세요 서준이 있어요? 아 서준이 없어요 아빠도 뽀뽀 뽀뽀 서준아 아빠도 뽀뽀
자랑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서준이. 아빠가 이유식을 준비하는 사이 갑자기 제작진 텐트로 향하는데요. 서준이의 원샷을 담당하는 VJ형을 보러 가는데 야, 형이 없어? 형 빨리 전화, 야, 출근하라 전화 좀 해. 야, 그 형 웃긴 형이잖아. 우리가 일어난 지 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출근하라고. 야, 전화해, 서준아. 여보세요? 자. 이거 좀 이따 줄게. 뭐. 이 귀신같이 봐. 형 이제 왔나 보다. 아니야? 형 왔어요. 인사해. 와, 일찍 일찍 다녀요. 왜? 형도 자야지 그랬어. 연인들의 데이트 패스 코스 놀이공원.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데요. 아, 쌍둥이 아빠군요. 오늘따라 과하게 멋을 낸 쌍둥이 아빠. 서준아, 오늘 너희 아빠 무슨 일 있니? 오늘 아빠의 데이트 상대는 어디 있나? 오, 재밌어. 만나러 갔을 때 살짝 그런 거 생각했어. 옛날 드라마에서 되게 막 짠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애타게 부메랑 던져야 될 것 같고 약간 막 되게 애틋한 그런 거를 막 상상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너무 멋을 내시려고 그런 건지 머플러에 심지어 그 롱코트에 약간 약간 좀 뭔가 이상했어요. 좀 부끄럽다 그랬나? 아빠! 엄마 손가 엄마한테! 아빠! 서준 서한이가 받자! 아빠! 아빠 아빠! 어 뭐야 왜 안 오지? 내 성한테 그런가? 응? 성한테 그런가? 아빠! 서한아 아빠! 서한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잖아! 아빠한테 가자! 아빠! 서한아! 서한아! 서준이 엄마. 어? 진짜. 두 꽃단 잘하고 오셨어. 아유 새벽부터 두 꽃단 잘하고 오셨네. 서원아 잘 있었어? 우리 뭐 하면 돼? 우리 서원이 이거 되게 좋아해 오빠. 뭐? 이거. 진짜? 어. 어떻게 알아? 이거 돌아가니까 너무 좋아했어. 진짜로? 어.
아니야, 다 먹었어. 아빠 과자 줄게. 아빠 과자 줄게. 아까 챙겨왔어요? 그럼. 이거 덥지 않아요? 더워. 패셔니스타는 더워도 참아야 되는 거야. 아빠 이거 깜짝 놀랐네. 반팔밖에 안 입는 오빠가 코트 입고 나타나서. 롱코트를. 영웅본색이라니. 영웅본색. 어제는 더 죽었어. 바로 줄게. 진짜? 아, 너 완벽했어. 애도 집 들어갔네. 들어가? 그거 봐, 나 얼마나 잘 놀았어. 여보, 당신도 처음에 헤어질 때 성을 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가고 싶다는 생각 안 들었지? 사진이? 응. 아니, 보고 싶었지. 계속은 아니었잖아. 약간 서은이한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지. 응. 근데 오빠는 너무너무 편했어? 에이, 여보, 내가 어떻게 너무너무 편했어. 근데 애기 하나라고 또 그렇게 편하지도 않지? 그럼, 당연하지. 근데 나도 약간 되게 난 진짜 편할 줄 알았거든. 당신은 집을 떠나서 있으니까 불편하지, 당연히.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럼, 근데 하나는 하나는 그래도 내가 타블로가 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지. 오빠 근데 코트 벗어요. 진짜 덥구나. 어머, 단추 몇 개 풀린 거야? 패션. 여보, 내 패션에 끼 좀 컴플레인 좀 걸지 마. 아니, 좋아가지고. 아, 그래? 응. 내가 떴어. 추스타, 보고 있나? 근데 나 신발 좀 갈아 신어도 돼? 안 돼, 안 돼. 나 헐리우드 스타 따라 하려다가 지금. 여보, 한 번 다리가 우리가 너무 아파. 여보, 우리가 한 번 한 거 밀어붙여야 돼. 그렇게 여보, 중간에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니, 나 신발 싸왔거든. 왜 싸와? 불편할까 봐 혹시. 너 패션을 그러면 무시하시는 거지. 여보, 갈아 신지 마. 갈아 신지 마. 너무 오빠도 그냥 코트 벗어. 야, 싫어. 더. 싫어. 아, 오빠. 싫다니까. 지금 나 임신했을 때도 나 온도 저기 따뜻하다고 반팔 입고 문 열고 잤으면서. 그런 거 일일이 다 기억하네. 아, 편하다. 이제 편하다. 네. 이제 편하다. 저는 사실 지금도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제 아내가 이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확실히 이쁘더라고요. 얼굴도 조그맣고. 신발 갈아 신을 때요. 귀엽죠?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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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맛있겠다. 여보, 이거 먹고 스테이크 먹으면 딱 됐는데. 배고파. 이렇게 가끔씩 애기도 데리고 데이트할까? 너무 유치해. 좋지. 근데 사람 많은 데는 좀 불편하네. 아니, 노동산 오빠 데이트할 때 한 번도 안 와봤잖아. 근데 애기들이 되게 좋아해, 그치? 애기들 좋아. 응. 다음에 애기들 데려오자. 그만큼 큰 거야, 그쵸? 그럼, 컸지. 돌인데. 응. 다 큰 애 같아. 응. 세, 네 살 된 거 같아. 오늘 아빠랑 잘 있자. 오빠 좀 외롭지 않았어요? 그래도 막 복잡복잡 하는데 애 하나씩 좀 약간 떨렁하지 않아? 당신은 서준이가 너무 보고 싶었구나. 나도 성원이 보고 싶지, 보고 싶었는데. 막 이런 생각에서 서준이가 엄마 보고 싶겠다 이런 생각. 그런 표정을 안 줘가지고 너무 행복해. 서준이가 이렇게 막 이런 표정을 줬으면 내가 그랬을 텐데 항상 막 밝고 막 생각해보면 벌써 당신이랑 나랑 4년인데 오빠는 나 보면은 막 설레고 그런 거 없지? 설레요. 설레요. 언제? 잘 때? 여보. 부부끼리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왜? 그쪽 그렇지 않아? 낯간지럽지 않아? 아니, 그 나 좋아해?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나 어디? 아, 좋아하지. 결혼 전이랑 후랑. 나 지금도 좋아. 진짜로. 지금 진짜 당신 결혼 전보다 좋아. 진짜로. 이렇게 데이트한 적은 진짜 몇 년 만인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놀이동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서 정말 데이트하듯이 막 뭐 머리띠 쓰고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오빠랑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왜? 완전 맛있어. 그래? 오빠도? 아니 아니. 다시 먹어, 다시 먹어. 진짜 맛있어. 아니 다시 먹어. 진짜 맛있어. 한입만. 맛있죠? 너무 맛있지? 우리 이렇게 약간 파스타 먹으러 온 것도 되게 오랜만인가? 오랜만이지. 요즘 조금 바빴어, 그치? 바빴어. 엄마 먹을 줄 모르지. 알겠어, 장군.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아쉽네요. 졸아 어떻게 해? 어제 뭐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어떻게? 아니 졸려. 엄마. 어, 줄 거야, 줄 거야. 어, 좋아. 야, 어떻게 오빠? 왜? 세트로 몰고 자. 어떻게? 이사장님 데려왔어, 이사장님. 어제 그렇게 거품목하고 이런 게 에너지가 많이. 진짜? 어, 그랬나 봐. 되게 피곤하게 잘 놀았나 봐. 어, 줄 거야, 줄 거야. 깼어, 깼어. 물 한 모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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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응. 자, 일어나자. 으쌰. 아이 졸려, 아이 졸려, 아이 졸려. 자, 아이 졸려, 아이 졸려, 아이 졸려. 아이 아까 우리 안 먹어. 저 어제 먹었는데 그거? 한번 야, 어떡해요, 얘 오빠. 오빠 오늘 개만 탔다고 개만 그렇게 보면 어떻게, 얘는 어떻게. 여보, 나는 얘를 빨리 매기 출발할게. 나는. 여기서 매기고 다 출발한 거야. 너무 매너 없는 거 아니야? 서준아, 서준이 좋아하는 찜 먹자. 얘 어떡해, 오빠. 어제 내가 살짝 말아줬지. 어중에 한 입 먹고 자고, 한 입 먹고 자고, 오빠. 아유, 웃겨. 여, 동생이 한 입 먹고 자고. 여보, 한... 여보. 아유, 그게 웃긴데? 웃어, 웃어, 웃어. 웃어 또? 아빠 보니까. 아빠, 아빠야? 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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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다. 어머, 아들한테 요다 그래. 내일 보자, 아빠랑. 여보, 응? 전화할게. 오빠, 응?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약간 멋있다. 이렇게 일단 고개 좀 안아주세요. 되게 이상해, 그치?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서현이도 엄마 안녕. 몰라, 뭐. 엄마 안녕. 몰라. 안 보이네, 서진아, 아빠 안 안녕. 내일 봐. 어. 내일 봐. 오빠 잘하고 와요. 어. 오빠 안녕. 어. 안녕. 아. 여보 가. 엄마 빠빠이. 엄마 빠빠이. 됐어. 오늘 아빠랑 잘 지내. 어? 가자. 오늘 아빠랑 잘 지내. 하루야, 이, 여기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면은 맛있는 게 많어. 안녕하세요. 아빠랑 엄마랑 하루 태어나기 전에 여기 와서 자주 먹었어.
뭐야? 물거리를. 물고기 안녕. 하루야, 여기서 김밥 사 갈까? 어? 우동 먹고 싶어? 우동. 어? 빨간 거 뭐예요? 빨간 건 매운 거야. 김밥이랑 하루 뭐 먹고 싶다고? 이거. 떡볶이는 좀 매울 것 같은데? 아빠가 먹어도 매워. 술 싸서 먹으면 되지. 물에다가 해가지고 떡볶이도 1인분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가지고 갈게요. 아, 네, 포장해 갈게요. 저에게는 맛집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음식을 먹는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다가 혜정이를 만났는데 혜정이가 워낙 미식가여가지고 막 골목 안에 굉장히 작은 곳, 와 이런 곳이 있어. 그래서 그때 저도 입맛이 변한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거 소금. 소금. 여기 하루 안 주세요. 이거는. 그거는 후추. 이거 소금. 방어밀크. 소금 짜. 되게 짜. 한 개 조금. 조금만 먹어보고 싶어? 어. 괜찮겠어? 조금만, 조금만. 아. 맛있다. 짜고. 맛있다. 이게 맛있다고? 응. 먹어볼까? 소금? 응. 이거? 응. 어. 맛있다. 그게 맛있어? 응. 안 짜? 응.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맛있는 거 나왔다, 하루야. 여기가 진짜 맛집이야. 아빠가 검색해서 왔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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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이다. 괜찮아. 아빠가 잘라줄게. 내가 싹둑싹둑 갈까? 가위 주세요. 내가 싹둑싹둑. 이거는 근데 큰 가위라서 조금 위험해. 한번 해볼래? 네. 일로 와봐. 아빠 옆에 와서. 여기 앉아서. 잘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해봐. 그렇지. 넣어봐. 여기다. 쉽다. 이렇게 앉아. 잘 안 돼. 김치 줘. 이거 먹고. 맛있어? 맛있지? 하루 김치 이거 매운데 먹을 수 있겠어? 아 매워.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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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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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웠어? 맛있지? 얘가 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났대. 그래서 아빠가 하루 먹여주려고 온 거야. 와, 안 매우다. 안 맵지? 나 이제 물 먹어. 물 먹을래? 매워? 안 맵다, 매워. 아까 매운, 아까도 매운 거 먹을 때 똑같네. 아, 귀여워. 매웠어? 김치 한 번 더 도전할래? 어? 괜찮겠어? 물 담궈가지고. 됐어?
어때 매워? 단맛집? 괜찮지?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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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울 때는 이런 고기를 빨리 먹어야 돼. 그럼 안 매워. 이런 거 어떻게 먹는 건지 알아?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봐봐 여기다가 그다음에 이게 쌈장이야 쌈장. 어?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 여기다 여기다 얹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우. 아. 그렇지. 이건 내가 국수. 해야지. 말라말라 하지. 아무나 말라말라 할까. 나 먹으면 좋아. 그러니까 안 먹고. 하리 조심히 가. 하리 있어. 좋지. 저 분홍색 집 하루가 좋아하는 분홍색 집 가볼까? 뛰어가볼까? 레디꺼! 레디꺼! 귀여워. 우와. 하루야, 이거 봐봐. 날고 싶다는 소원을 비세요. 날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계속 말해. 날고 싶어요. 해주세요. 아니 저 집 뭐야? 아빠 집이잖아요. 아빠 집이잖아요. 아빠 집이잖아요. 그래 아빠 집에 들어가 보자. 집이 없어서. 아빠 집 앞에서 내가 이거 만들 걸.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아빠 집 왜 불 꺼졌지? 우리 같이 심심 마셔볼까요? 아빠랑 힘 모아서 하나, 둘, 셋. 수리 수리 바스리야! 수리 수리 바스리야! 안 보여주는데? 하루가 아빠 뽀뽀 한 번만 더 해줘야겠다. 이렇게 손을 들고 같이 해보자. 하루 집이가 어디예요? 수리 수리 바스리야! 우와! 진짜 마술 같은 하루를 보냈던 타블로 부녀. 하루와 데이트를 한 아빠는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재밌어요. 네, 좋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하루는 어쨌든 아직 저한테 잔소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너구리 사자 사자 다음 주 계속되는 사랑이와 유토의 행복한 시간들. 대한민국 연예계에선 너한테 아무도 국민 파이터 삼촌마저 KO 시켜버린 우리의 쌍둥이. 바이올린의 매력에 흠뻑 빠진 하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왜 이렇게 춤을 추니? 부산의 산부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을 추억으로 남겨봅니다. 다음 주의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21화. 지금 이 순간이 방송됩니다.